7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들을 보니 그래도 세계적인 항공사, 굴지의 대기업 오너인데 참 너무하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가 많았습니다. 오늘 앵커 헤드라인은 조양호 회장 영장 실질 심사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조양호 회장은 좀 초췌하고 침통해 보였습니다. 다소 헝클어진 머리에 초점 없는 눈으로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 아무런 말 없이 그냥 법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구속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양호 회장이 받는 혐의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해외 금융계좌 잔고 금액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 정도는 그나마 양호한 축에 속합니다. 장녀 조현아 씨의 땅콩 회항 등 사주 일가가 연루된 거액의 송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내게 한 것이나 이른바 부동산 일감 몰아주기 등은 특가법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특가법상 배임 혐의도 빠지지 않습니다. 조양호 회장 세 자녀가 한진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싼 값에 되팔아 거액을 챙기게 한 주식 꼼수 매매나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납품 과정에 조 회장 자녀들이 이른바 통행세를 챙기도록 한 것 등은 모두 회사에 손해를 끼친 특가법상 배임 혐의입니다. 자녀 사랑은 끔찍한 것 같습니다. 앞권은 이름도 기상천외한 사무장 약국입니다. 한진재단인 인천중구 인하대병원에 지난 2000년부터 남의 이름으로 차명약국을 개설해놓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선 약사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벌 회장이 무슨 사무장약국까지라고 생각할 게 아닌 게 검찰은 지난 18년간 이 차명약국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챙긴 부당이득이 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름도 낯선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부터 특가법상 배임, 횡령, 약사법 위반,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가 대한민국 국적기 항공사, 대한항공 등을 보유한 한진 재벌 총수 조양호 회장이 받는 혐의들입니다. 그나마 검찰 청구 영장엔 조양호 회장 일가가 받는 500억 원대 상속세 탈루 혐의는 법리 등이 복잡해 일단 뺀 게 이 정도입니다. 조 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결정됩니다. 조양호 회장 그 자신은 물론 자녀들에게까지 회사에 손해가 가든 말든 온갖 불탈법적인 일을 저질러 가면서까지 이득을 안겨주려 한 그 결과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아닌가 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온갖 불탈법, 아내 이명희 씨의 상습 악다구니 갑질, 조현아 씨의 땅콩 회항, 조현민 씨의 물벼락 갑질 등등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아무튼 지난 1999년 세금 629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조양호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재벌 회장들의 사면 공식이라는 이른바 3-5법칙,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청탁 비리 등 혐의로 권성동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오늘 기각됐습니다.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죠. 영장을 기각했어요?
네, 자정을 간 넘긴 그 오늘 새벽 0시 15분쯤에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네.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 영장 기각 사유입니다. 네, 뭐 주거야 국회의원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검찰은 이 권성동 의원이 자신의 비서관이나 또 이렇게 저렇게 아는 사람들을 강원랜드에 밀어넣은 혐의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 업무방해, 또 제3자 뇌물, 또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요. 네. 법원의 오늘 기각 결정은 해당 행위에 이런 혐의들을 적용하는 게 법리적으로 타당한가, 또 타당하지 않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읽힙니다. 네, 뭐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일단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면 네. 권성동 의원이 받는 혐의 가운데 그 네. 2013년 9월 자신의 비서관 김모 씨를 강원랜드 경력직으로 입사시키는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 최응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은 이 권 의원의 비서관을 위한 맞춤형 채용 계획을 지시해서 네. 채용시켜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네, 뭐 청탁을 받아서 실행을 한 사람은 구속 기소됐는데 청탁을 했다는 사람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법리를 운운을 하지만 이 판사에 따라 사실은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또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네. 정환 경희대 로스쿨 교수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법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인 용어인데요. 그 법리를 검토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법리를 얘기하는 건지가 다 다르거든요. 국민들의 눈으로 보면은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권성동 의원 영장 기각한 이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어떤 인물인가요? 이 허경호 판사는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네. 국제경제학과를 나와서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임관을 했고요. 네. 지난 3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이 영장전담 부장판사 보직을 맡았는데요. 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이 사안에 대해서 잇따라 기각을 결정을 내리면서 네. 일각에서는 줄기가 허다, 뭐 기각 천사다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까지 얻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안들을 기각했길래 그런 소리를 듣는 건가요? 네, 가장 최근에는 이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불법 입국과 고용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던 한진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해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 또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을 네. 했고요. 또 그전에는 이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수사를 축소 은폐했다는 혐의로 청구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나 또 서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의 안태근 전 검찰국장 영장 등도 이 비슷한 사유들로 영장을 네. 기각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허경호 판사를 파면해달라라는 이 청원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네, 뭐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사들이 판단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뭔가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법리를 떠나서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영장 기각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네. 특히 이 일반 국민들은 별 고민 없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재벌이나 정치인, 이른바 이 힘센 사람들 영장은 잘 안 나온다라는 이 편견 아닌 편견은 사법 불신의 큰 원인이 되고도 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영장 발부를 판사 한 사람의 고뇌에 찬 결단에 맡겨둘 게 아니고 네. 형사합의 재판부처럼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일종의 합의부로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대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환 경희대 로스쿨 교수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네. 판사 한 사람이 밤새워서 고민해가지고 새벽녘에 아침에 뭐 이렇게 또 왜 한 사람한테 그런 짐을 줘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3인의 판사를 심사를 하게 해서 보다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네, 구속이 뭐 능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헌재의 병역법 헌법 불합치 결정과 관련해서 오늘 국회에서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 기자회견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대체 복무 제한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 그리고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변 등이 연 기자회견입니다. 네. 헌재가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신속하게 병역법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철희 의원은 대체 복무제라는 용어가 의도하지 않은 혼선과 부정적 뉘앙스를 줄 수 있으니까 네. 다양복무제라는 단어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네. 대체복무제라는 이름이 약간 혼동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양복무제입니다. 공복무 형태를 다양하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 의무로 정해진 복무를, 군복무를 누구나 다 지대에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게 하자. 이치가 있어 보이는데 병역 주무부서죠. 병무청은 뭐 움직임이 가시화된 게 있나요? 네, 병무청은 어제부터 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각 지방 병무청별로 병역 연기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헌재가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 병역법 관련 조항을 마련하라고 이제 결정을 한 만큼 네. 일단 입영을 연기시켜주고 국회가 관련 법을 마련을 하면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것이 병무청의 설명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돼 있나요? 네, OECD 가입국 35개 국가를 기준으로 보면요. 네. 모병제가 아닌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그리스와 스웨덴, 핀란드, 터키, 이스라엘 등 10개 국가입니다. 네. 이 가운데 대체복무제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터키 이렇게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대체복무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일단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요. 네. 현역 복무 기간이 9개월입니다. 최소 3개월, 최장 6개월 정도 더 긴 기간 대체 복무를 합니다. 네. 우체국이나 법원 등 행정기관에서 주로 근무한다고 합니다. 네. 핀란드의 경우엔 현역 복무 기간이 165일인데 일단 기간은 현역병의 2배가 넘고 사회복지, 소방 등 치안 분야나 산림 등 자연보호 분야 등에서 복무합니다. 네. 러시아의 경우 OECD 국가는 아니지만 12개월인 현역병보다 6개월 더 추가 복무를 한다고 합니다. 네. 현역병과 복무기간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의 경우엔 10개월이고요. 네. 징병제 폐지 전에 독일과 노르웨이도 대체 복무기간이 현역병과 같았습니다. 네. 우리나라와는 현역 복무 기간이나 여건 상황 이런 게 좀 많이 달라 보이는데 국방부 반응이나 입장 같은 건 나온 게 있나요? 네,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네. 오늘 오후 국방부와 이제 병무청의 입장과 계획이 나왔는데요. 네. 일단 복무 기간은 현행 21개월인 현역의 2배 이상, 복무 방식은 출퇴근이 아닌 합숙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관련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병역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대체복무는 현역보다 길고 힘들어야 병역 회피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이 함께 올해 안에 입법 절차를 완료하려고 한다는 것이 군 고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네. 내년부터 대체복무제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네, 뭐 적절한 제도가 마련이 돼서 잘 시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대법원이 오는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를 사상 처음으로 국민천거 절차를 통해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헌법재판관 추천 얘기입니다. 현재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명은 이른바 법원 몫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다른 6명 가운데 3명은 대통령이 나머지 3명은 국회가 각각 지명합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이 오늘 법원 몫인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 재판관을 일반 국민들의 천거를 받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일반 국민들 천거로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우리 사법사상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은 그냥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협의를 거쳐 헌법재판관을 지명해왔습니다. 이번 국민천거는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해 초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천거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새로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재판관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인사를 내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천거할 수 있습니다. 천거된 사람 중 법원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과 관련 정보는 오는 24일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법원은 심사 동의자에 대한 실사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의견 수렴을 마치면 법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어 6명 이상의 최종 후보를 김명수 대법원장에 추천하고 김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2명을 최종 후보자로 지명하게 됩니다. 헌법은 우리 삶과 사회, 국가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최고법입니다. 법원 판결이 개별 사안과 개인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면 헌법재판소 판결과 결정은 대통령 탄핵이나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 헌법 불합치 결정 등에서 보여지듯 개별 사안을 넘어서 사회와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이 추천한 국민 손으로 뽑은 헌법재판관. 그들만의 리그나 나눠먹기가 아닌 국회와 청와대도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노동운동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한 어용노총 설립에 관여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3부가 오늘 국회의 입법 정책개발기 지출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는 대법원의 상고에 시간을 끌지 말고 즉시 서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개원 28주년을 맞아 내일 1층 대회의실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의 법제적 대응 전략을 주제로 기념 학술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기념 학술 행사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입법 실무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법무부가 내일 경기도 과천 시민회관에서 2018 범죄 예방 한마음 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23회를 맞는 한마음 대회는 전국 14,000여 명의 법사랑 위원과 1,500여 명의 소년보호위원들의 범죄 예방 활동 등 노력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7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